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봐야 할게 너무 많아. 어쩌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시험수학,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수학과 대통령, 수학이면 수학이지. 선택하면 무료 코멘트 말이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기획균형, 학교장 추천, 국유 추천, 지역균형. 전형이 뭐 이렇게 많아.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야? 여기군. 길 잃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 내가 나설 때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 누구세요? 센진학 나침판. 너희들 진로진학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 꿀팁 하나를 전수해 주도록 할게. 선생님도 실제 상담할 때 활용하는 건데 너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휴대전화에서 센진학 나침판 어플을 받거나 웹사이트로도 볼 수 있어. 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적 입력에 들어가서 성적을 입력하고 너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찾아볼까? 마이센진학 성적 입력에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직접 입력하면 성적 분석 리포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학 조회에서는 본인의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합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시 탭에서 모의고사를 선택하면 본인의 성적을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변환하여 보여주고 내 점수와 합격 예상 점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대학이 있다면 대학별 검색으로 들어가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대학에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제공 자료에 대학별 최대 11종으로 자료가 모여 있으니 원하는 학교의 자료를 원클릭으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평가 요소에서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학종 준비도에 있는 질문에 답변을 체크하면 각 역량에 대한 본인의 준비도를 점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쌤,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한다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과목 선택 길라잡이를 클릭해봐. 선택 과목 추천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관심학과별로 권장 선택 과목을 보여줍니다. 선택 과목 안내에서 교과군별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열별 학과 안내에서 관심 있는 계열을 선택하면 관련 학과와 권장 선택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앞서 진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길 권장합니다. 메인 화면에 진로 검사를 클릭하면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 커리어넷, 워크넷 페이지로 연결되어 각 페이지에서 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내가 찾던 게 여기 다 있네. 쌤, 근데 스스로 준비하다 상담이 필요하면 어떡해요? 그럴 땐 메인 화면에 있는 1:1 상담 신청에 들어가면 상담을 신청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화상으로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해.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요? 거긴 뭐 하는 곳인데요?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는 고입, 대입 준비를 위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등학교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성격 유형 검사, 직업 흥미 검사, 다중지능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 4종검사에 대한 진로종합검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 진학정보, 대학 및 학과정보, 설명회 영상 및 연수 강의자료, 수시 및 정시자료, 수능 및 학력평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 직접 방문 또는 화상을 통한 1:1 상담을 지원합니다.
7월과 12월엔 각각 수시와 정시 모집을 대비하여 1대1 진학 상담을 해주는 수험생 특별진학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진학 나침판. 써보니까 어때? 이럴 수가. 진학에 필요한 자료가 다 모여있잖아. 지금껏 난 뭐 때문에 그 많은 웹사이트를 뒤지며 자료를 찾고 찾고 또 찾았나. 성적 데이터를 3년간 차곡차곡 쌓아. 그리고 확인해. 그리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전형이 뭔지 찾는 거야. 그렇게 입시에 대비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진로 진학 준비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렇게 하잖아? 100% 너의 진로 진학 설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어때? 같이 해볼까? 센진학 나침판.